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AI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맞춤형 AI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광주 AI 집적화 단지 조성 예산은 4천억 원입니다. 단지가 가동에 들어가면 직간접 일자리만 2만 7천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광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와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융합 전공을 만들어 170명을 뽑은 대학교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아예 AI 융합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광주 AI 집적화 단지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의 AI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광주 전남 지역 산업 환경과 고급 인재 수요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전남대학교가 15년 만에 신설하는 단과대학인 인공지능 융합대학은 이 지역 산업 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호남대학교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만드는 등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